또다시 도발하는 양창원,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 들어와 봅니다. 양창원, 자, 기회. 자, 카드 데리고 자, 때리라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없는 화끈한 타격전이죠. 2022 KBA 전국 킥복싱 대회에서 열린 따끈따끈한 꿀잼 경기입니다. 웰터급 타이틀 매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차도르입니다. 자, 검정색 트렁크가 25세 11승 4패의 웰터급 챔피언 양창원 선수이고요. 가드를 내렸고요. 그리고 도전자는 흰색 트렁크의 29살 15승 4패의 이장한 선수입니다. 이루어지죠? 자, 시작부터 오버핸드. 크게 뻗어보는 챔피언의 양창원. 오른손이 명중합니다. 또 한 번. 초반에 걸렸나요? 자, 지금 살짝 데미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이 빠져나왔죠. 링바크로. 니키. 자,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양창원. 자, 로키. 자, 오버핸드 계속 노리네요. 또다시. 초반 KO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원 선수. 자, 이장한 선수도 페이스가 말리면 안 될 텐데요. 또다시 도발하는 양창원,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 선수들이. 자, 저런 네. 퍼포먼스 중요하죠. 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네요. 자, 킥싸움. 자, 여유 있는 챔피언. 자, 들어가 봅니다. 양창원. 도전자 이장한. 레그킥으로 컴비네이션 좋았고요. 마무리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바디 돌려줬고요. 자, 왼손 적중합니다. 양창원. 자, 이장한 집중해야 됩니다. 자, 로우킥 잘 돌려줬어요. 콤비네이션을 계속 레그킥으로 마무리하는데 너무 깔끔하죠, 이장한.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양창원은 계속 저 오른손 큰 펀치 노리고 있고요. 펀치가 얼굴에 죽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장한이 좀 경직되어 있어요.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죠? 자, 들어가 봅니다, 이장한. 타이틀 매치 챔피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장한 선수가 정말 가드가 견고합니다. 챔피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먹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다시 압박하고 있는 양창원 선수 오버핸드를 계속 노리고 좋았고요. 있습니다. 챔피언의 니킥. 근데 바디 계속 때리려고 도발합니다. 도전자. 자, 딥. 자, 밀려납니다. 딥. 자, 로우킥. 자, 이번에도 이장한 선수의 레그킥 좋았죠. 다리 공격 너무 좋은데요, 이장한. 자, 잘 돌려줬고요. 자, 다시 밀어냅니다. 양창원. 자, 카드 내리고 또다시 거리 벌려보는 양창원. 오른손. 자, 로우킥. 자, 이번에도 레그킥. 이장한이 쌓아가죠. 이장한 선수 초반부터 이번 경기가 3분씩 5라운드거든요. 경기를 길게 보고 있다면 이렇게 초반부터 레그킥 데미지 쌓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정성직 위원인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네. 로우킥을 잘 쌓아가는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킥. 네. 아무래도 챔피언전 5라운드다 보니까 야, 가드 내리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챔피언. 다리 데미지가 축적되면은 불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네. 자, 펀치 죽었습니다. 난타전 터지죠. 자, 이장 흔들리나요? 걸리죠, 펀치. 하지만 더 많이 맞춘 것은 양창원 선수입니다. 오버핸드. 네. 야, 근데 이장한 선수 매집이 굉장히 좋네요. 오버핸드를 네. 꽤 많이 허용했거든요. 성공시켰던 양창원. 근데 지금도 레이킥 좋았고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장한 선수 타격이 없어 보일 정도로. 자, 또다시 도발하고 있죠, 양창원. 가드 내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의 여유. 남았습니다. 자, 가드를 내리고 있어요, 계속. 자,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1라운드 탐색전 종료됐고요. 사실 양창원 선수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1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방어전은 뭐 당연히 이길 것이고 세계로 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프로모터들이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런 쇼맨십이거든요. 당연히 경기를 이겨야 되긴 하지만 또 재밌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창원 선수가 또 쇼맨십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발을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방심을 유발하고 또 들어오게 하는 의미가 있죠. 자, 일단 그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양창원 선수의 오버핸드와 이장한 선수의 레그킥이 특히 돋보였던 눈에 띄었던 그런 1라운드였거든요.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시작부터 크게 왼손 노려보는 양창원 선수. 확실히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들어가면서 펀치 맞고요. 자, 딥으로 압박하는. 자, 바깥쪽으로 돌아주면서 근데 양창원 선수는 계속해서 저 오버핸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로키 좋죠. 양창원이 확실히 KO를 노리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자, 이장한 선수는 이번에도 킥 운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몰아놓고 지금 오버핸드를 지금 좀 아쉬운 있어요. 게 카메라가 다리를 완벽하게 잡지를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지만 일단 이장한 선수가 레그킥을 꽤 많이 맞춘 것 같긴 합니다. 자, 털어내려고 있는 양창원 선수의 모습이었죠. 네, 좋았습니다. 이장한. 경기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저 다리 데미지는 쌓여갈 거고요. 좋았고요. 특히 무게 실린 펀치를 날리려고 할 때 힘이 안 들어갈 겁니다. 펀치에. 자, 지금도 다리 털어내려고 하고 있죠. 자, 로킥 이장한. 자, 이장한 선수 일관적입니다. 다리만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양창호 큰 거 노리고 있어요. 계속. 자, 펀치. 자, 바디 노려주고요. 앞채기. 자, 업킥. 자, 들어와 봅니다. 양창호. 자, 기회예요. 킥으로 어, 충분히 때렸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빠집니다. 자, 이장한. 자, 굉장히 치열합니다, 양 선수. 좋네요. 자, 지금 집중력 굉장히 좋죠. 다시 펀치 콤비네이션 네. 날리고 킥으로 마무리. 오른쪽 왼쪽 걸렸고요. 있습니다. 자, 경기가 묘해지고 있죠.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슬슬 인사이드 레이킥까지. 자, 아웃사이드 레이킥. 오! 자, 크게 걸렸죠. 이장한 조심해야 됩니다. 펀치 들어갑니다. 양창원 선수. 오, 잘 돌려줬고요. 큰 펀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네. 되고요. 레이킥 잘 돌려. 자, 레이킥 너무 많이 맞는데요, 근데.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리가 살짝 풀린 것 같습니다. 좋았고요. 오, 자, 거리 좁혀 들어갑니다. 자, 이장한 펀치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막의 링에서 벌어지는 입식 타격의 묘미죠. 자, 로 갔고요. 와, 살벌합니다. 살벌해. 뒤채기. 지금 양창원 선수 얼굴에. 자, 지금 양창원 선수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움직임 보였는데 다리뿐만 아니라 안면에도 좀 데미지가 들어갔죠, 지금. 터졌습니다. 자, 또다시 자, 이장한 펀치가 상단 묵직합니다. 그리고 하단 노려보는 이장한 선수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드 내리고 있는 양창원 선수.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이장한 선수의 맷집이 좋은 것도 한몫하고 네, 있죠. 챔피언의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장한 선수가 안 맞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이장한 선수를 응원은 지금 응원단의 목소리도 압박해보는 이장한 선수. 네. 들어갈랑 말랑. 더 높아지는 이장한. 자, 감보고 있죠. 자, 가드 내리니까 들어갑니다. 자, 오! 이장한 펀치 또 들어가나요? 자, 피해주면서 왼손 맞춰준 양창원 선수 굉장히 노련했고요. 하지만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이장한 펀치가 네. 생각보다 밀어치는 펀치라서 저기 맞으면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오, 헤드킥. 자, 킥 주고받고요. 자, 챔피언 점점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헤드킥. 있습니다. 헤드킥. 그렇게 2라운드 끝납니다. 자, 2라운드 종료됩니다. 야, 경기가 점점 불이 붙고 있죠. 확실히 1라운드는 탐색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장한 선수의 펀치가 확실히 1라운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레그킥 때문이겠죠. 다리 공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다리에도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펀치를 더 많이 맞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분의 휴식 시간 이후 또 바로 3라운드가 진행이 될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는 3분씩 5라운드입니다. KBA 웰터급 챔피언 벨트가 걸려 있고요. 그만큼 양 선수 하얗게 불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컨 아웃. 지금 이장한의 펀치에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네. 이장한은 자, 양 선수 이제 경기는 어느덧 중반 라운드입니다. 있어서 양창원이 네. 그 부분을 자, 잘 캐치하고 돌아가고요. 먼저 쳐야 되는데요. 이번 라운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장한 선수 여유 넘치는 모습. 1라운드 때는 좀 경직된 느낌이 들었는데 이장한 선수 조금씩 몸을 이제, 확실히 네. 예. 수 있을지. 몸이 풀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응원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이세대를 캡. 갑자기 오. 자, 양창원 선수는 네, 여전히 오버핸드 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들어갔고요. 실제로 펀치가 로킥. 또 노리고 있죠.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양창원. 와. 챔피언은 야, 3라운드 때는 있죠? 조금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양창원 선수 또 다시 오버핸드 헤드킥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확실히 공격적으로 네, 나서고 있는 챔피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자, 이장한 선수도 기죽지 않고 같이 때리고 있고 또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코너 쪽으로 몰고 있죠. 네, 우선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이장한. 자, 도전자의 패기를 먹을 수 있는데 양창한 선수는 또다시 가다 내리고 들어오라고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몰았죠 이장한 연타. 자, 과연 이장한 선수 연타를 줬고요. 몰아 넣은 다음에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로키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이렇게 쌓았죠. 자 반대로 챔피언이 몰고 있습니다. 아, 파디샷. 양창원이 저번에 이장한 선수의 글러브에 피가 묻고 있죠. 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지금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고 있거든요. 자 카드 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코너에 몰아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챔피언의 여유는 좋지만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 자 딥 레이킥. 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양 선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눈치 싸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잽으로 돌려준 양창원 왼손. 자, 역시 레일킥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양창원 선수 본인이 돌려줍니다. 자 로우킥 또 돌려줬죠. 그리고 반격하는 이장한 또다시. 자, 생각보다 앞면 데미지뿐만 아니라 로우 양창원 선수 피부가 태닝이 되어 있어서 잘 티가 나진 않습니다만 다리가 시뻘개지고 있습니다. 바디 좋았습니다. 자 헤드킥. 바디도 잘 섞어주고 있는 이장한 챔피언. 자 양 선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코너에 몰았지만 왼손 운영하면서 잘 빠져나온 챔피언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코에서 출혈이 나면 호흡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체력 네. 관리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차기 레킥. 자 양창원은 확실히 1라운드가 3분씩이다 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죠. 양 선수 오 백스핀 블로우 노렸지만 빗나갑니다. 자 또다시 네. 빗나가고요. 자, 백스핀. 자 저러면 이장한 선수가 살짝 들어가 또다시 도발. 자 잽 좋았죠 양창원. 이장한 선수가 도발해봅니다. 자 물론 프로페셔널들의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좋았죠, 기분이 좋을 순 없죠. 도발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3라운드 끝이 납니다. 자 2라운드 남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장한 선수의 레그킥이 너무 지금 잘 먹히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적으로 이장한 선수한테 경기가 기울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양창원 선수는 계속해서 큰 펀치를 노리고 있어 언제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종합격투기 위주로 경기를 소개를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입식 타격 컨텐츠를 진행해보니 또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덧 4라운드입니다. 총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후반 라운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양창원 선수의 다리에 데미지가 얼마나 쌓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죠. 큰 펀치 오버핸드를 노리려고 상대를 압박. 이장한 선수 4라운드 시작부터 킥으로 폼을 엽니다. 돌려주는 양창원 안 들어갔어. 또다시. 네, 지금 단순하게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양창원 선수 운영을 하는 듯한 느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라운드 네. 이제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다리만 노려주고 있네요. 네, 지금 이장하는 계속 거리 벌리면서 현장의 응원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네. 있고 이장한 선수가 지금 굉장히 거리 조절 잘 해주면서 좀 네. 편한 표현으로 얄미운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맞으려고 하면서 상대방 다리는 지속적으로 공격해주고 있죠. 보통 챔피언들은 포인트 싸움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를 크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창원 선수가 킥을 알려주면서 자, 또 살짝 압박을 해봤고요. 앞으로 갈지 관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펀치 타이밍 계산하고 가져 올려봤다가 네. 자신의 공격을 노려본 양창원 선수였는데 이장한 선수가 노린 것은 킥이었습니다. 또다시. 자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경고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좀 아쉽게도 제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링에서 손을 떼주시겠나요? 링에서 손을 떼주시겠나요? 자 왼손 노리는 공격적입니다. 양창원. 네. 왼손 들어왔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는 양창원 선수가 랩트용 마치고 데미지가 들어간 곳을 파악하고 조금 더 흔들어주기 위해 가드를 내렸는데 이장한 선수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창원 선수의 공격이 지금 세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두 선수. 양창원 크게 돌리고 또 먼저 또다시 왼손.
양창훈 선수는 자, 왼손 운영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양창훈 선수. 지금 아직까지는 쉽게 오버핸드는 좀 네. 크게 안 터지고 있긴 한데 아쉽게도 잽 같은 거 굉장히 좋네요. 잽. 일단 잽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고 아까 랩툭도 괜찮았고요. 오, 지금도 걸리면은 그 바디의 공격이 펀치랑 킥이 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로우 단발 로우 이런 건 좀 빼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자, 클린치 싸움 밀어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대회 때도 양창훈 네. 선수의 경기를 중계했지만 경쾌한 움직임이 굉장히 장점인 선수거든요. 네. 디. 그 당시에는 바디를 치는다거나 뭐 이런 뭐 동작들이 너무 좋았었는데요. 자, 페인트 들어갈랑 말랑. 킥. 단발로우는 지금 맞질 않죠. 자, 이장환 선수는 어떻게 반격을 할까요? 아, 또다시 가드 내리고 자,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양창훈. 자, 로우키 또 줬고요. 자, 로우키 크게 들어갔죠. 앞선 페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양창훈. 자, 로우키 또 들어갔고요. 로우킥, 레이킥 위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선수. 10초. 자, 또 다시 킥. 좀 좋았죠? 로우킥 또 들어왔어. 자, 킥 타이밍에 펀치 반격하는 이장한. 양창원. 자, 도발하는데 아, 굳이 들어가진 또 않네요. 자, 그렇게 자, 4라운드도 끝이 납니다. 자, 단 한 라운드만 남아 있는 상황. 와, 이거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경기가 5라운드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양창원 선수의 묵직한 펀치에 이장한이 쓰러지던지 누적된 레그킥 데미지로 인해 양창원이 쓰러지던지 이런 예상을 또 했었는데 야, 결국엔 마지막 3분이 남은 상황까지 왔네요. 자, 1분의 휴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부심의 스코어 카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판정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마지막 5라운드도 좀 불꽃 튀는 공격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양 선수 모두 또 경기가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이죠. 네, 광주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 전국 킥복싱 자, 마지막 3분입니다. KBA 웰터급 타이틀 매치. 이장한 선수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킥. 이장한 선수의 다리도 상당히 붉게 부어올랐죠. 네, 계속해서 자, 양창원이 로케. 지금 움직임이 또다시. 굉장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킥 연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양창원. 자, 양창원. 그 타이밍에 뚫고 들어가보는 이장한. 자, 경기 끝나기 때는 의지가 살짝 보였죠. 코너에 몰아넣고 자, 연타를 날렸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창원 선수의 반격에 좋아요. 일단 한 템포 쉬어갑니다. 캐치 후에 바로 로우킥. 자, 이장한이 자, 지금 로우킥에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 제일 중요한 라운드에 이장한 집중해야 됩니다. 경기의 흐름이 반응하고 계속 있어요, 바뀌네요. 초반, 중반, 후반.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한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았죠. 자, 양창원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이장한 선수가 살짝 느려진 것 같죠. 기분 네? 탓인지 모르겠는데 집중시키고 있는 레그킥을 네. 활발하게 활용하던 초반 라운드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오히려 양창원 선수가 킥을 더 잘 써주고 있고요, 이젠. 자, 킥 체크까지. 또다시 야, 가드 내리고 쫓아 들어갑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죠. 저런 움직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자, 킥 반격해줘요. 이장한. 자, 이장한의 킥. 돌려주는 양창원. 주고 있는 챔피언 네. 양창원. 딥. 자, 또다시 가드 내리고 있습니다. 양창원. 자, 웃어 보이는 챔피언. 서로 지금 레벨 굉장히 좋았죠?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 다리에 누가 다리가 먼저 부러지냐 거의 이런 느낌으로 미친 듯이 차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리를. 로우킥 또 좋았고요. 안다리 이장한. 좋아요. 지금 무릎무릎이 나요. 성큼성큼 걸어가죠. 원투. 이번엔 라이트 좋았습니다. 네. 하이킥. 헤드킥 노렸지만 빗나가고요. 옆차기. 자, 경기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 이런 경기는 누가 판정으로 또 이길까요? 위치예요, 양창원. 확실하게 어떤 선수가 예상이 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두 선수의 킥까지 들리지 않는 듯 싶습니다. 바로 잡았다. 레이킥. 자, 지금 포인트 적중했어요. 또다시 가드 내리고 있죠 양창원. 자, 양창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킥. 자, 밀고 들어온 이장한. 레킥. 야, 소용 없다며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주는 양창원. 잽. 집중력을 갖고 공격을 시도할지. 네, 양창호 시간이 별로 없어요. 킥체크를 많이 해주긴 했어요. 오! 자, 걸렸죠. 자, 이상한 선수 오른손 들어왔습니다. 자, 가드 내리고 자, 때리라고 고개를 내밀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야, 근데 이상한 선수도 대단하네요. 도발에 한 번을 안 넘어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초도 안 남았습니다. 자, 경기 끝나갑니다.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 자, 양창호. 그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판정 과연 누가 가져갈지. 아,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양 선수 모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바로 판정 듣겠습니다. 동광주 공업사의 허연 대표님. 자, 벨트 났죠? 벤코코인 거래소의 진명현 대표님 두 분께서 오늘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링 위로 KBL 2020년 전국 김. 자, 과연 5체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 그 세 번째 경기 웰터급 타이틀 매치 웰터급의 챔피언은 경기 결과를 챔피언 양창원이 방어전에 성공하냐 이장한이 벨트를 뺏어오냐 제1부심 홍코나 오시 45. 제2부심. 자, 50대 45를 줬습니다. 의외네요. 일단 양창원 선수 한 표. 50. 어, 그리고 두 번째 부심은 50대 50. 5라운드 내내 비겼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홍코나 46. 청코나 40. 1대 1. 46대 49. 이장한 선수 그러면 연장전 돌입되네요. 세 명의 부심 중 두 명은 양창원 선수와 이장한 선수에게 각각 한 표씩 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부심은 무승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연장전 그러면 연장전으로 갑니다.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승패가 갈려져야 되죠. 서든 데스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스포츠에서 서든 데스라고 하죠. 축구에선 골든 골이라고 하죠. 연장전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전의 점수는 싸그리 무시하고요. 자, 마지막 5라운드까지 마치고 연장전까지 왔습니다. 이번 라운드 이기는 선수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분. 네. 양 선수 모두 판정까지 듣고 좀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체력은 조금 회복을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 시작부터 킥 거칠게 주고받고 있고요. 자 들어가 봅니다. 이장한 자 킥 페인트 주고 좋았죠 이장한 로우킥 좋았습니다. 자 펀치 컨비네이션 아, 펀치 타이밍도 좋았고요. 야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챔피언이 바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템 나오죠. 로우킥 제대로 자, 양창원 있죠? 선수 페인트 주고 로우킥. 있는데 예, 좋았고요. 킥.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창호 특유의 스텝. 자 아직 몰라요. 일단 압박하고 있는 이장한. 자 두 선수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자, 경기. 자 양창원 선수 오. 자 또다시 카드 내려주고 있고요. 자 왼손. 오 차 왼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양창원. 네. 야 양 선수 오늘 계속해서 레킥 주고받고 펀치까지 주고받고 연장전마저 박빙인데요. 왼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이장한. 네, 이번에는 자 니킥 위험했어요 양창원. 코너로 몰아넣고 공격을 하고 자, 있는 이장한. 반대로 이상한데. 양창원이 공격을 해봅니다. 자 브레이크. 자 시작부터 자, 니킥. 다시 드리블하는 양 선수. 니킥. 자 딥. 양창원. 자 양창원 선수 쪽으로 살짝 기우는 자,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있어요. 자 마지막 5라운드 이제 절반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딥. 자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양창원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로키 들어가죠. 자 페인트 주면서 들어올랑 말랑 양창원. 왼손 공격이 시동을 슬슬 걸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요. 자 거리가 막 또 좋아지고 있고요. 자 지금 양창원이 승기 점점 잡아가나요? 지금 잽 잣질렀죠? 자 이렇게 박빙 승부에선 저런 임팩트 있는 펀치들이 양창원 잽 좋네요. 점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왼손 운영 너무 좋은데요. 계속해서 앞쪽 잽을 적중시키고 있는 양창원인데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저 잽. 이장한 선수 훅 날리면서 거리 좁혀봅니다. 네, 이번엔 이장한이 양창원을 네. 한번 몰아붙여봤습니다. 자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 긴 리치를 이용하여
저런 뒷공격 좋죠. 오른손으로 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 좀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자, 이장한 선수 공격을 좀 더 퍼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넘지 않았거든요. 아, 이장한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자, 선수 모두 진짜 천목도 힘을 다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양창호는 쉬게 해주고 오른손 않아요. 페인트 주면서 왼손. 자, 양창호 포인트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계속 감정 보내십시오. 자, 오른손 집어 싸매야 돼요. 한번 라이트 적중시키는 네. 챔피언 자, 들어오라고. 양창호. 그렇게 경기 진짜로 끝납니다. 연장전까지 이장한 총 6라운드 20분의 혈투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2012년 전국 킥복싱 대회 자, 5체급 챔피언 타이틀 판정 그 세 번째 경기 웰터급 타이틀 매치 누가 챔피언일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자 제1부 심 홍구나 10 청구나 9. 자, 일단 양창호 선수 1점. 청코나 9. 청코나 10. 야, 이장한 선수 1점. 1대1입니다 지금. 홍코나 10. 청코나 9. 이번 경기 자, 양창호 선수가 2대 1로 판정승 거듭해서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힘겹게 타이틀 방어에 성공을 하네요. 굉장히 살벌했던 경기에 비해 양창호 선수는 승자 선언 음악은 또 굉장히 깜찍하네요. 뭔가 아쉬운 경기였다. 네. 확실하게 이기지. 야, 근데 양창호 선수도 그러고 이장한 선수도 그러고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도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살벌한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를 떠나서 양 선수 모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KBA에서 펼쳐진 꿀잼 월드컵 타이틀전 함께 시청했고요. 승자 챔피언 양창원 선수의 인터뷰까지 듣고 바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창원 선수와의 우리 선수 인터뷰 타이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지난 대회 승리는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회 각오를 다졌는데요. 오늘 경기 어땠나요? 더 아쉽고요. 다음에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KBA 단체도 챔피언이고 뭐 맥스 FC, KTK 한국에 있는 단체 다 챔피언 하고 싶고요. 지금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경기에서 무엇보다 관객분들의 응원이 뜨거웠는데요. 응원해주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뭐 경기하면서 응원해주신 분들 하나하나 다 감사하고 그래서 더 인사 더 많이 하고 쇼맨십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의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창원 선수의 앞으로의 꿈 궁금합니다. 저는 한 경기당 몇 천만 원씩 받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더 좋은 경기력 보이도록 노력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준 양창원 네.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양창원 선수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했습니다.